민수기 3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회막에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 심어야지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이 될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레위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로 원합니다.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로 나와라고 할 때 나오다는 히브리어로 하크레브인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뜻을 나타납니다. 레위인으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13절 말씀에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들은 소속이 하나님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 거. 소속이 하나님께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의 삶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랑 똑같냐면은 너 뭐 좋아하니? 그러면 아무거나라고 똑같아요.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너 뭐 좋아하니? 그럼 또 아무거나라고 똑같다니까.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하나님의 것이냐면 주일날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제 착각이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무슨 다 하나님의 것이지 뭐 꼭 주일날이만 하나님의 것이냐. 이제 물론 그 말씀이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끝에 가서 이제 어떻게 빠지느냐. 주일을 대충 지키겠다. 이렇게 빠져요. 일주일 내내 주일처럼 지내겠다. 그런 말을 하려고 꼭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빼먹으려고 야, 뭐 일주일 중에 다 하나님 것이지 뭐 꼭 주일만 하나님 것이냐 일주일 내내 주일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야 그 주일날도 빼먹으려고 꼭 그렇게 이제 하면서 또 십일조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이 다 주님 것이지 뭐 꼭 10분의 1이냐 10분의 2도 되고 10분의 3도 되고 다 주님 것이지 하면서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쓰려고 다 그런 작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정해놔 버린 거예요. 안식일날은 주님의 날. 10의 1조는 주님의 것. 그 다음에 레위인은 주님의 것. 이렇게 딱 아예 정해놔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악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13절 말씀에도 볼 때, 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레위지파에게 맨 마지막에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임적으로 맡는 자를 레위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6절 말씀에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는 6절과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직무는 제사장의 보조 역할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줬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제사장을 잘 봉양하는 걸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잘 섬긴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요, 사역자의 일을 잘 도와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사역자는 나름대로 따로따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 협동해서 섬겨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또 이제 여러 성도도 집사님과 장로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젊은 목사, 젊은 예,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젊었을 때부터 컨트롤 했었는데, 꼭이 목회자는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여겨요, 다. 누구든지, 부목사도 다 그렇고. 근데 그 맞아요. 왜?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거예요? 담임 목회자의 치중을 들면서 전체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는, 나는 담임 목사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 이 교회는 결국 분쇄되고 말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속은 하나님 것이지만 사역 면에서는 제사장을 보조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뭡니까? 6절 말씀에 나와라는 뜻입니다. 나와. 나오는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제사장 앞으로 나가는 게 나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뭡니까? 시종하게 하였다. 시종하게 하였다. 이 이제 시종하게 하였다는 것은 꼭 종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하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은 제가 설명해 볼게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회막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8절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이들에게는 어떤 거냐면요, 7절에 회막에서 아론의 직무가 뭐니까 제사장들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이거는 보면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제사장의 위치는요, 상당히 높은 위치. 저번 레위기 봤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로 드려요, 송아지. 이것은 상당히 부자고 상당히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송아지는. 그때 그 송아지의 위치는 그 지역에서 재판장과 그 지역에서 아주 높은, 우리로 말하면은 군수나 시장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송아지로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제사장의 직무는 재판장이나 그런 시 지도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그 회막이라는 것은 현대로 말하면 아주 그 우리 국가의 중요한 업무처 중에 하나고, 그 업무처의 최고의 수장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위치는 재판장 또는 시장 요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심우하냐 그러면 회막에서 심우한데, 또 회중들의 직무를 위하여 제사장과 회중, 즉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회막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뭐냐? 제사장은 우리나라의 법원의 재판장과 똑같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거기 안에서 근무하는 행정 직원들이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연 그러면은 법원에 들어가는 그 행정 직원들이 쉽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행정고시도 검찰직 행정고시가 있고 법원직 행정고시가 있어요.
사법고시가 어렵느냐? 행정고시가 어렵느냐? 아, 그건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행정고시, 법무직 행정고시로 들어갈지라도 거기 들어가면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직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이 재판장이 재판을 원활하게 하고 재판을 받을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재판장 안에서 행정직을 감당하는데 그러면은 법원 판사가 법원 행정직한테 야, 너 이리 와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 부하 직원이 아니라 부하 직원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재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행정직원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주류가 그래도 재판장이죠. 그 재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또 학교로 보면은 학교에서 주류는 선생님이죠. 그러나 선생님의 일을 잘 원활히 감당시키기 위해서 학교 행정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행정직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막에서 심호하도록 완전히 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 수직하다는 것은 관리하는 뜻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하시니 7절에 회막에서 심호하되 8절에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이게 뭡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레위인들의 업무처는 바깥에 앉아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인들은 바깥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또 바깥에서 하고 그렇죠? 이중직을 하고 수입을 바깥에서 얻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놨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여기서도 이제 방금 6절 말씀의 연속입니다. 레위인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 즉 누구죠? 제사장들 계열에게 레위인들은 속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만 육적으로는 아론과 제사장들의 일을 돕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온전히 여기서 구절 말씀에 특별히 보니까 아주 온전히 드리라, 온전히 드리라, 완전히 속해 있다, 완전히 속해 있다. 그다음에 그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는 이거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지파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외인들이 그 제사장이 있는 곳 또는 그 성막을 가까이 할 때는 절대로 가까이 못 하도록 그 성전을 지키는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 왜냐 그러면 일반 백성이 성막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니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지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저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칫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방지하는 사역,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 아론들 옆에다가 하나 써보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가 있냐면 엘리아살, 이다말, 사독, 아비아달, 엘리아살, 이다말, 사독, 아비아달 이네 개의 자손이 그 제사장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 중에도 네 개의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엘리아살과 이다말과 사독과 아비아달의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외의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아론의 직계 제사장이었던 자주였던 엘리아살과 이다말과 사독과 아비아달 외에 다른 어떠한 레위인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이들 네 명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지파
심지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일지라도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하였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교만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들은 처벌을 받아야 됐다. 여기에 비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업무를 돕고 회중의 제사를 돕고 회중이 제사 때가 아닌 때에 그 성막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다. 그런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대대로 아론의 제사장, 그렇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모든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됐다. 그럼 멜기세덱과 아론은 어떤 관계가 있냐? 아론은 어쨌든 레위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그런데 아론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야곱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죠. 왜? 멜기세덱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레위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속에 있는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보다 더 먼저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그 제사장의 반차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 반차보다 더 오래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통적 대제사장의 지위를 끝냈다. 우리 주님 파쇄시켰다. 더 이상 대제사장의 그런 그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마무리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욱이 대제사장은 어떤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계열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우리 주님은 새로운 지파를 만드셨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영적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나타나게 되므로 구약을 마무리시켰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잘 그걸 알려드리면, 이 민수기에서 레위부터 시작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대제사장 라인을 중요시했느냐. 이 라인에서 나오지 않은 대제사장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깨버린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그러면 뭡니까? 이 레위인이 하나님 것이 됐는데, 그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데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에스라서 봅시다. 에스라. 이 레위인들에게 어떤 특권을 줬느냐? 에스라서 에스라 7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구약성경 720쪽 에스라 7장 24절 말씀. 에스라 7장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느디님은 외국인들이었고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게 느디님입니다. 나중에는 그 노예가 해방되어 얘네들이 어쨌든요, 느딤인 사람들이나
꼭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너에게까지, 너에게까지 일할 때까지 교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느니라. 이들에게는 세금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이 계속 교회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았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싶어요. 좋다. 뭐 세금을 내도 된다. 그 세금을 뭐 내는 것이 뭐 어떠느냐? 좋아요. 그렇게 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금을 내긴 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고려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고려를. 교회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최소한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야 어떻게 종교인 관세가 없냐라고 목소리에 높여 힘을 주더라도 최소한 교인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냥 생각하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는 정확하게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였는데 교회 사역자들을. 근데 그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고 에스라에 나왔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었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 좀 해봐야 되는데 보통 성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그 어리석어 보이지만 인간의 지혜는 그걸 넘어설 수 없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회자가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라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레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째에 태어난 난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모든 첫째 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결정이 됐죠?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문설주를 탁 피로 발랐더니만 이스라엘 자손들만 죽지 않고 나머지 모든 첫째 세는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동물까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첫째 세는 다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때 선포한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처음 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더럽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뭐 유다지파, 뭐 무슨 뭐 레위지파 뭐할것 없이 에브라임지파 할것 없이 모든 장손들은 누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장손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두 가지의 아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번거롭고요. 첫째 생을 찾아내기 너무 번거롭고 두 번째 가족들이 생리를 하잖아요. 그냥 그런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12지파의 첫 아들은 다내 것인데 그것을 퉁쳐서 레위지파만 그냥 대신 내 거로 달라. 이거예요. 모든 지파의 첫 아들을 내 것인데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첫 아들로 나이 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유럽이 이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장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13절에 처음 난 자는 다내 것임,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였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더럽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죠? 그 누굽니까? 이 레위인들은 직무상 현대 교회로 오는 목사님과 똑같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어때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레위 족속, 즉 사역자들에게만 중요하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을 너는 내 족속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의 레위인들은 신약으로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레위인과 마찬가지예요. 사역적인 면에서는 목사의 사역이죠.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신분적인 면에서는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레위자들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택한 자를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레위인처럼 살아가야 돼요. 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인을 선택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과 제사장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원활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레위 족속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이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일반 백성들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일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레위 족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축원합니다. 이 특별히 레위 족속들이 궁극적으로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십계명 받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와가지고 내 편에 속한 자 오라 이렇게 하니까 레위 지파가 촥 그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이들을 쳐라 해가지고 한밤에 칼로 그들을 3,000명이나 죽였어요. 그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그래서 그 공로가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로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죽도록 헌신하는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그래서 이 열두 지파 중에 제일 먼저 레위 지파부터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삶의 가장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인데, 죄 용서함 받는 것은 바로 레위 지파가 하는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갈 때 나는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는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무상은 목회자가 레위 지파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의 본질적인 그런 존재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가 됐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